때리면 안 된다 했지. 그래도 이렇게 엉덩이 만진 일회차가 있나요, 신입이? 없죠. 없죠? 바로 이렇게. 와. 오, 입으로 밟은 거 봤어? 얘네들 예쁜 거 알죠? 두 번째 근무지 아주 마음에 들어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 선생님. 어머, 이거 뭐예요? 제 옷인가요? 네, 이따 옷부터 갈아입어야. 아, 처음부터 옷선물은 좀 동일하시려면 좀. 여기 동물이 도대체 몇 마리가 있어요? 지금 130종에 지금 500마리 정도. 저기 에버 땡땡보다 더 많은 종류가 있는 거 아닙니까? 거기와 비슷합니다. 비슷하기까지! 네, 크기가 더 크기가 커요. 크기가 심지어 더 크다고? 이거 아니고요. 네. 거위. 아, 거위. 오, 펠리칸, 펠리칸. 오, 펠리칸 맞아요? 네. 오, 나 좀 알아, 나 좀 알아. 아, 저기 머리 털나네 뭐예요? 머리 털나네? 친구는 이제 관악이라는 친구인데. 관악, 관악. 친구가 세계적 멸종위기종인데. 멸종위기? 친구는 네, 아프리카 우간다의 국조로 지정돼 있어요. 우와, 대박 섞어. 우간다에서 온 애들이에요, 그러면? 네. 너희들에게 내가 밥을 줄게. 저한테 냄새 나요? 왜 애들이 안 와요? 이게 아니라 소리가 네. 크면 네. 무서워서 안 와요. 아, 소리가 커서 안 오는 거지 냄새 나서 안 오는 거 아니죠? 아, 알겠어요. 미꾸라지 천지, 미꾸라지 천지. 먹어, 먹어. 뭘 먹을지 모르겠지. 먹어, 먹어. 먹으라고. 아, 소리 지르면 안 된다 했지. 어, 아니야.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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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상 엄청 더러워. 봐봐. 와, 진짜. 안녕하세요. 네, 여기 혹시 주의사항 먼저 말씀해 주시면. 주의사항은 네. 얘들이 너무 놀라지 않게 큰 동작은 피해 주시고. 큰 동작 피하고. 큰 동작 피하시고 이제 소리만 안 질러 주시면 됩니다. 선생님이 저보다 지금 목소리 더 크신 거 아시죠? 아, 예, 예. 네, 좀 더 조용히. 네. 이렇게 들고 있으면 얘네가 직접 와서 먹거든요. 우와. 아, 남자들끼리 많구나. 그럼 더 자신감 있게 한번 더 좋은 걸 하겠습니다. 이제 밥을 주는 사람. 내 손을 잡았어. 내 손 잡았어. 내 손 잡았어. 얘네들 예쁜 거 알죠? 예쁜 거 알아가지고 네. 잘 알아. 아, 그래요? 선생님이 올 때 좀 예쁜가요? 어? 많이 예쁘신가? 가려서 입을 그래서? 이 친구는 내가 몇 번 줬으니까 내 부탁을 들어줄 것 같아. 비튜브 구독과 좋아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진짜 여기서 일하면 힐링 될 것 같은데 맞죠? 보기만 해도 힐링되는 뭔가가 있어서 정말 이제 보람차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. 광주 시민 여러분들도 힐링하러 꼭 오세요. 꼭 오세요. 이번에는 네. 이제 밥을 주는 게 아니라 밥 주는 거 아니라고요? 똥을 치우는 거예요. 네?
근데 낙타 똥이 생각보다 질척되지가 않아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들어오네. 얘들이 건강하면 똥을 이렇게. 똥이 예쁜가요? 지금 볼 때는 이쁘게 생겼어. 아 예뻐요 이 똥이. 아 낙타 똥이 예쁘다. 오 선생님. 짭짭짭짭. 어 선생님 근데 뿔이 있어서 무서워요. 네 뿔이 크지만 이 친구는. 네. 얘가 혼자 싼 똥 맞죠? 네 혼자 쌌는데. 이건 귀엽다는 말이 안 나오는데 선생님 어떠세요? 아, 귀엽나요? 저는 되게 귀엽어요. 아 이 똥도 귀엽다고요? 화이팅! 화이팅! 그래도 저 똥 잘 치우죠, 선생님? 예, 생각보다 너무 잘하시네요. 아, 생각보다 더 잘한다고 합니다. 똥 잘 치우는 소주. 많이 들어봤죠. 어, 그 우리 그 세계 선수 수영권 대회 맞거든. 맞아. 어, 맞아. 열빙어. 그리고 보시면 네. 꼬리가 굉장히 길잖아요. 네, 길어요. 네. 아까 군대 사는 거 보셨죠? 네, 봤어요. 다리랑 꼬리랑 균형을 잡아서 이렇게 잘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. 딸렁. 물개 새끼 언제 나요? 새끼예요. 2, 3년 정도 됐는데 아직은 그렇게 새끼까지는 아니고 네. 약간 중학생 정도라고 해요. 아, 중딩. 네. 지금 편식할 때네. 더 없어? 아이고 잘 먹는다. 어떻게 선생님 저 이게 사육사로 자질면 좀 있는 게 맞나요? 없죠? 바로 이렇게. 와, 나 자질 있나 봐. 잠깐만. 이벤트 아직 말 안 했잖아요. 구독과 좋아요, 댓글까지 남겨주신 분들께는 유튜브를 통해서 우치동물원 입장권을 드리겠습니다! 우치동물원 무료입니다. 그럼 어떡해요? 패밀리랜드.